오늘 본문 말씀은 열왕기하 5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5장 9절부터 14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9절부터 14절입니다.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일곱 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일곱 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아멘. 우리가 몸이 아픈 것은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게 되면서부터 나온 일입니다. 그러니 참 안타까운 일이죠. 네.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는 질병으로 인하여 이렇게 고생하는 일이 없습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서부터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일들이 일어난 것 중에 가장 고통스러운 일이 질병입니다. 몸이 아프고 나면 그러면 모든 즐거움이 다 사라집니다. 뭘 먹는 것도 재미도 하나도 없고, TV의 프로그램도 다 재미가 없어지고, 여행 가는 것도 이제는 다 힘들고, 몸에 병들면 돈이 있어도 성공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무서운 것이죠.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나아만이라는 사람은 아람이라는 나라의 군대 장관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에 보면 나아만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그는 아람의 군대 장관이고 또 크고 존귀한 자고 아람을 구원한 자이고 큰 용사였다고 그렇게 소개합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네. 그런데 마지막에 그가 나병에 걸렸다 하고 마지막 하나 덧붙였어요. 나병 환자더라. 요거 하나 때문에 그 앞에 언급된 그가 군대 장관이었고 크고 존귀한 자였고 아람을 구원한 자였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의미가 없어졌어요. 나병 환자였더라. 질병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 중에 아마 병으로 인하여 겪는 고통이 다 정말 크고 중하실 것입니다. 내가 이 병만 고침받을 수 있다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 참 놀라운 복음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병에서 고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현수막에도 나와 있는 성경 구절이지만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나님을 성경은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모인 겁니다. 우리가 그저 환자들이 불쌍해서 모인 것도 아니고 또뭐 제가 특별히 아주 참 이렇게 귀한 생각을 했기 때문에 호소해서 여러분들이 찬동해가지고 이렇게 오신 것도 아니고 성경이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은 환자들을 위해서 치료를 위해 기도하는 집회로 모입시다 해서 오신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모이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의사를 생각하죠. 의사가 환자들을 치료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의사처럼 여기면
안 된다는 것은 꼭 명심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오신 것은 병원에 오신 게 아니고 교회에 오셨어요. 그 무슨 차이가 있을까? 몸이 아파서 고침을 받으러 온 건데 병원에 간 건 뭐고 교회에 온 건 뭘까? 여러분이 의사에게 가면 여러분이 아픈 부위, 아픈 여러분의 고통스러운 일들을 다 이야기해 주면 그러면 의사가 검사도 하고 진찰도 해서 그 병의 정확한 원인을 찾아서 그리고 거기에 합당한 치료를 하는 거죠. 약을 주기도 하고 또는 수술을 하기도 하고 그 의사에게 가서 하는 것입니다. 의사에게는 그렇게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가 아픕니다. 그리고 아 그게 무슨 병이군요. 그럼 이렇게 치료합시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 제가 어디가 아파요. 이렇게 나오면 그래 내가 고쳐주마.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그렇게만 생각하시고 오시면 여러분은 정말 오늘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가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몸이 아파서 오셨는데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죄에 대해서 다루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을 다루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순종을 다루십니다. 참 이상한 일이죠. 난 몸이 아파서 왔는데 왜 엉뚱하게 내가 회개했는지 내가 정말 믿는지 내가 정말 순종하는지를 그걸 왜 따지죠? 의사는 전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몸이 아픈 것을 참 불쌍히 생각하시지만 우리에게 몸하고 비교할 수 없이 큰 영혼이 우리에게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세상에서 건강하게 사는 것도 참 귀한 일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도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단순히 몸이 아파서 주님께 나온 것만 다루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온전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육신의 질병의 뿌리가 사실은 영혼의 문제에서부터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환자들을 치료하실 때 항상 죄를 먼저 다뤄주셨어요. 죄사함을 먼저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 것처럼 예수님은 항상 몸이 아파서 왔는데 그의 죄를 사하시는 일을 먼저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5절에 예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네요. 이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주님이 일으키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몸이 아파서 주님 앞에 기도하지만 주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잘 알아야 주의 역사하심에 여러분 자신을 맡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때는 모든 병이 다 죄 때문에 왔다고 그렇게 생각하던 시대였습니다. 영적으로 따져보면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런 병이 걸렸다. 그건 정확한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밝혀졌어요. 꼭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금 이 병이 생긴 건 아닙니다. 뿌리를 보면 병은 아담과 하와의 타락에서부터 온 게 맞지만 내가 어떤 죄를 꼭 지어서 이게 병이 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다루시면서 우리를 육신도 건강한 상태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것은 똑같아요. 여러분이 아픈 게 어떤 죄 때문에 비롯됐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경우라도 주님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끗한 자가 되기를 원하셔서 그 일을 행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질병의 짐, 병의 짐 정말 무겁죠. 아픈 사람을 보면 정말 딱합니다. 야, 저 마음이 얼마나 힘들까. 그런데 육신의 질병보다 더 무거운 짐이 죄짐입니다. 죄짐. 몸이 병들고도 기뻐하는 사람을 많이 봤습니다.
몸이 병들었는데도 감사하는 사람도 봤습니다. 그런데 세상 좋은 거 다 가지고 사는데도 죄짐에 눌려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질병의 짐보다 죄짐이 훨씬 심각합니다. 이 죄짐이 풀어지는 데서부터 우리의 육신에 놀라운 치유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6절에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은 어떤 형태로 기도했냐면 먼저 서로 자기 죄를 고백하는 시간을 먼저 가졌어요. 서로. 그러나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게 아니고 서로 내가 이런 죄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런 불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그 죄를 고백하고 주님이 그 죄에서 그들을 씻어주심을 믿고 그리고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죄 문제와 우리의 육신의 질병의 치유는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회개만 제대로 했는데 그러나 오늘 이 저녁에 내가 어디 몸이 아픈데 이걸 고쳐달라고 하는 기도 시간이 없어서 그걸 못했어요. 죄 회개하는 것 때문에 그 죄가 너무 애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죄인이구나 이런 죄인이구나 내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울다가 내가 몸을 고쳐달라는 기도를 못했어요. 그런데 몸이 고침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편 32편 3절 보면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이 회개가 터지면 사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주께서 역사하시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의 죄가 깨달아지고 애통하고 그리고 그게 고백이 되면 그러면 이미 여러분은 주의 놀라운 은총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정말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를 치료하시려고 하실 때 우리에게 정말 믿음이 있는지를 보십니다. 여러분 중에 다 오늘 기대하고 오셨을끔 오늘은 내 병이 고침 받을지 몰라 고침 받았으면 좋겠어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오셨을 거예요. 아마 그 점에 대해서는 한 번도 예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오신 분은 다른 문제예요. 오늘은 내가 분명히 고침을 받는구나. 이게 믿어지는 사람. 그 점은 달라요. 기대가 있다고 다 믿는 건 아닙니다. 주님을 부른다고 해서 오늘 이렇게 치유집회에 왔다고 해서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것이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여러분에게 또 다루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죄를 씻으실 뿐만 아니고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이 아람의 군대장과 나아만이 나병에 걸렸는데 그 집에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간 여종 하나가 있었습니다. 아주 어린 소녀가 그 집에 몸종으로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람이 그동안 이스라엘을 얼마나 괴롭혔는지 알 수가 있죠. 이스라엘의 여자아이 하나를 몸종으로 삼아서 있는데 이 여자아이가 주인인 나만이 나병에 걸린 것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워했습니다. 참 착한 아이죠. 네. 그 주인이 나병에 걸린 것을 너무 안타까워했어요. 그래서 그 주인에게 이렇게 전했습니다. 주인님, 이스라엘에는 능히 나병을 고칠 수 있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선지자에게 가시면 주인님이 나으리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여러분 이건 정말 위험한 이야기예요. 안 고치어지면 어떡해?
아니 나만이 이스라엘에 가서 엘리사를 만나서 기도 받았는데 안 고쳐지면 어떡해요? 아 그러면 이 여종은 자기가 그렇게 말을 해서 저 이스라엘까지 아람 군대 장관이 갔다가 왔는데 안 고쳐지는 일이 생기면 이걸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니 그 여종이 진짜 믿은 거죠. 확신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우리 고국에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에게 가시면 반드시 낫습니다. 이건 엄청난 믿음이에요. 그리고 또 그 여종이 그런 말을 했다고 이스라엘로 오는 나만은 또 뭡니까? 아, 서로 적군이라니까요. 서로 전쟁을 하던 사이라니까. 그런데 이 나라에 가서 내 병을 고쳐달라고 이렇게 올 수 있는 이 나만의 믿음, 여종의 몸종의 말을 듣고 믿음이 생겼어요. 아, 내가 가면 고침 받을 거다. 그런데 자기 혼자만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왕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군대 장관이니까. 아람 왕이 또 그 말을 듣고 허락해 주는 건 또 뭡니까? 정말 이건 놀라운 믿음의 역사예요. 몸종의 믿음도 그렇고 나아만의 믿음도 그렇고 아람 왕의 믿음. 그래서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친히 써줍니다. 백을 쓴 거죠. 네. 우리 군대 장관을 보내니 잘 알아서 고침받고 오게 해주세요. 이런 내용의 편지를 써서 보낸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왕이 기절하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 편지를 받아보고 이건 우리 진짜 이제 큰일 났다. 무슨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또 전쟁을 하려고 하는 모양이다. 이스라엘 왕에는 한 걱정을 해요. 엘리사는 성경에 가장 기적을 많이 행한 선지자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 중에 가장 기적을 많이 행한 케이스가 기록된 케이스가 많은 사람이 엘리사예요. 그런 엘리사가 지금 자기 나라에 있습니다. 그걸 그 소문을 아람 왕도 알고 믿고 군대 장관을 보낼 정도예요. 그런데 그 나라의 왕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큰일 났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제 우리 정말 다 죽게 생겼다. 이러고 나오니. 그러니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도 바로 그 옆에 있는데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항상 눈에 띄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지금도 있느냐 없느냐 논란거리예요.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 서로 도무지 어떻게 합의점이 없어요.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확신해요. 왜? 자기 눈에는 너무나 하나님의 기적이 많이 보이니까.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또 전혀 안 보이는 거예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그냥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을 실제로 믿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기적에 대한 기대도 없었고 하나님의 기적에 대한 기도도 없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의 눈에는 이 나병 걸린 나아만이 와서 고침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실제로 믿지도 않으니까 이건 전쟁하려고 꼬투리 잡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호수아 10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태양을 멈추는 장면이 나옵니다. 태양아 머물러라. 태양이 머물렀어요. 자, 여호수아가 태양이 머물라고 해서 태양이 머물른 것도 참 믿어지지 않을 만한 놀라운 일이지만 태양을 보고 머물라고 하면 머물 거라고 믿는 믿음도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죠?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냐 말입니다. 태양을 보고 멈추라 그러면 멈출 거다. 그렇게 믿어지니까 그렇게 명령했고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죠. 도대체 여호수아는 어떻게 이런 믿음이 생기죠? 추측해 보건대 아 그럴 수 있겠구나 싶어요.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모든 과정을 다 본 사람입니다. 열 가지 재앙도 다 보았고 홍해가 갈라지는 일도 보았고 만나가 내리는 것도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것도 보았고 요단강도 건너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니 여호수아 안에는 기적은 당연한 거예요. 지금 이 전쟁이 끝나지 못했는데 해가 지고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에요. 당연히 태양 머물러라.
이것 전쟁이 끝날 때까지 햇빛이 비치도록 태양이 머물러라. 그렇게 내가 말하면 그렇게 될 거라고 믿어지니까 이 믿어지던 역사가 엄청난 거죠. 그게 왜 그러냐면 계속 믿음의 분위기 속에 있었어요. 기적의 분위기 속에 살았어요, 여호수아는. 오늘 우리에게도 이것이 매우 중요해요. 교회마다 믿음이 다릅니다. 가보니까 어느 교회는 믿음이 그냥 상식이에요. 뭐가 문제가 생겼다, 뭐가 좀 몸이 아프다 그러면 뭐 금식 3일짜리네, 금식 7일짜리네 이러면서 그냥 기적은 그냥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고치실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예요. 왜? 늘 그렇게 살았으니까. 기적이 있다고 믿었고 기적을 위해서 기도했고 기적에 대한 간증이 있었고 그러니까. 그런데 어느 교회 가보면 전혀 간증거리가 없어요. 하나님은 아무 일도 그 교회에서는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똑같은 때 똑같은 곳에서 신앙생활 하는데도 전혀 기적에 대한 기도도 믿음도 없으니까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거죠.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믿는 거예요. 지금도, 지금 이 시간에도 주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니 그분이 그냥 우리 잠깐 보고 가실 분 아니잖아요. 몇 명 모였나 보자. 이러고 가시는 분도 아니잖아요. 그것 때문에 오시지도 않잖아요. 주님은 우리를 정말 병에서 건지시려고 우리 가운데 계시죠. 인도에 사역하시는 우리 이재수 선교사님 그 신학교에 계실 때 신학생들 데리고 인도 북부 마을에 그 전도 여행을 가셨는데 그 인도 북부 마을 골짜기골짜기에는 골짜기골짜기 사이도 말이 안 통할 정도로 그렇게 외진 곳에 그렇게 있는 부족들이 있답니다. 근데 그곳에 가서 한 10명 정도 신학생들과 함께 이제 전도 여행을 갔는데 처음에는 뭐 도무지 뭐 예수님을 전할 분위기가 아니더래요. 그래서 간이 화장실을 지어주고 또 애들 모아가지고 가르치고 그런 일 하는데 아이들 중에 아픈 애들이 많은 겁니다. 그렇겠죠?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형편에서 얼마나 아픈 아이들이 많겠어요. 근데 그 뭐 인도의 신학생들 이재성 교사님 뭐 대책이 있는 건 없죠. 그래서 그냥 이 애들을 이렇게 보낼 수는 없잖아. 그래서 그 아픈 아이들을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의 하나의를 위해서 다 간절히 기도해 주었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세요. 그 다음날 아침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여기저기서 애가 고침을 받은 거예요. 너 어떻게 이렇게 됐냐? 어제 그 우리 여행 온 그분들 가서 그 나 위해서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해 줬는데 아침에 나 이렇게 깨끗해졌어. 마음의 문들이 하나 활짝 열렸어. 그 전도여행 끝나고 이제 떠날 때 울면서 꼭 다시 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선교 보고를 읽었었습니다. 기적을 믿는 것은 대단히 중요해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 시간에도 기적을 행하신다. 우리의 병을 주님은 능히 고치신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육적인 상태와 매우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몸이 아프면 믿음도 무너지기가 쉬워요. 몸이 아프면 점점점 믿음이 무너집니다. 병이 길어지면 또 아주 위중한 병에 걸리면 그러면 누구나 다 믿음이 무너져 내려요. 몸하고 영적인 상태는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이런 집회를 하게 하십니다. 지금 이 집회는 환우들에게, 환자들에게 믿음을 일으켜주는 일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혼자 있으면 그냥 또 마음이 확 가라앉아 버리는데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같이 기도할 때 혼자 기도하던 것과 우리가 함께 기도를 할 때 그 기도의 힘과 영적인 영향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환자들은 서로 기도해야 한다. 그리고 건강한 사람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의 책임을 져줘야 한다. 주님을 믿고 진정으로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 모여서 기도하려는 것입니다. 그러게 나아만이 엘리사에게로 옵니다. 이스라엘에 와서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에게로 보내죠. 그래서 나아만이 엘리사의 집에 왔는데 나아만이 그만 마음에 큰 시험을 당합니다.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고 아람의 군대장관이 왔는데 엄청난 행렬이었겠죠. 그런데 나와보지도 않고 몸종을 시켜서 말하기를 요단강에 가서 일곱 번 씻으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나아만이 막 불같이 화가 났어요. 그리고 돌아가겠다고 그랬어요. 요단강에 가서 내가 왜 씻냐. 우리 아람 나라의 다메섹에 가면 이보다도 훨씬 더 좋은 강이 많은데 내가 씻으면 거기 가서 씻지. 내가 이 더러운 요단강에서 씻을 이유가 뭐가 있느냐. 대단히 화가 나서 마음에 시험이 들었습니다. 그 어려운 길을 하고 엘리사 앞에까지 와놓고도 그 말 한마디에 확 시험이 드는 것. 여러분은 안 그럴 건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암에 걸려서 교회 가서 담임 목사님한테 기도를 좀 받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교회 왔는데 담임 목사님의 사무실에 계세요. 네. 또 뭐 알고도 오셨지만 계신지 안 계신지. 근데 너무 섭섭하게도 나와보지도 않고 그 난방도 안 된 본당에 가서 30분 기도하고 가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그런 입장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여러분 마음이 섭섭하지 않으시겠어요? 아니 세상에 어떻게 이런 목사가 다 있어? 나와서 정말 얼마나 아프냐. 그리고 정말 주의 이름으로 머리에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해야지 당연히 목사지. 아니 뭐 우리 집에 가서 따뜻한 데서 기도하면 되지 뭐 그 추운 본당 가서 30분씩 기도할 거 뭐 있어. 아 나 다 갈래 뭐 이러면서 나 이 교회만 교회야 이러면서 갈 수도 있잖아요. 대부분은 아마 그러실 것 같아요. 나만이 특별히 섭섭했던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바로 믿지 못하면 우리가 다 이런 형태로 하나님의 은총을 잊기 전에 시험에 먼저 빠져버리게 됩니다. 나만이 이렇게 시험에 든 이유는 그가 자기 나라에서 귀신 섬기듯이 신을 섬겼어요. 거기도 나만도 섬기는 신이 있었습니다. 근데 귀신이죠. 귀신을 섬기듯이 이제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치유를 받으려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귀신으로부터 무언가를 얻기를 원합니다.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든지 부자가 되게 해주든지 병에서 낫게 해주든지 어디서 합격하게 해주든지. 그러니까 세상 사람도 우상 섬기고 귀신 섬기고 하죠. 근데 그 귀신은 믿음이 있냐 회개했냐 순종하냐 이런 거 전혀 따지지도 않아요. 뭐만 따져요? 얼마 가져왔냐 얼마 가져왔냐. 귀신 섬기듯이 섬기는 자는 항상 그렇습니다. 귀신도 신도 돈 좋아한다. 그래서 내가 뭐 죄도 많이 짓고 뭐 내가 믿음도 별로 없고 그리고 뭐 정말 세상 욕심만 가득한데 그런데 그런 건 귀신은 따지지도 않아요. 그냥 돈만 많이 갖다 바치면 그러면 아주 거창하게 그런 종교의식을 행해서 마음껏 복을 빌어준다. 그게 귀신 섬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올 때도 예물을 엄청 많이 가져왔어요. 왜? 그리고 돈으로 나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라. 사실은 돈으로 사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도 돈으로 사는 줄 생각했다. 그리고 그 아람의 신전의 사제들은 자기들이 섬기는 신의 종이기도 하지만 그 사람들의 종이기도 해요. 그래서 신전의 사제들은 이게 왕이나 군대 장관이나 유력한 사람이 오면 그 사람도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만,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은 그게 익숙한 겁니다. 자기 나라의 신전에 가서 내가 뭘 이렇게 부탁을 하면 사제들이 다 와서 그냥 쩔쩔매고 굽실굽실거리고 최고의 대우를 하고 예우를 하고 그러는 거죠. 근데 엘리사는 세상에 이게 뭐야, 나와보지도 않고 그리고 요단강 가서 일곱 번 씻고 가려니 화가 날 만큼 한 거죠. 자기들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신앙 패턴과 완전히 다른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왜 나아만에게 나와보지도 않고 이렇게 아주 박대하듯이 또 도무지 정말 따라하기 힘들만한 그런 요단강 가서 일곱 번 목욕하라고 이런 명령을 했을까요? 나아만을 시험해보려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엘리사가 이 나아만에게 대해서 걱정했던 것은 너무 자기만 주목하는 엘리사.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건데 지금 이 나아만은 자기만 주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자기가 안 나서야 되는 겁니다. 이 나아만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여호와를 섬긴다는 건 알지만 그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는 사람입니다. 그는 오직 나병이 고침받기를, 여호와가 고쳐준다면 여호와에게라도 와서 고침을 받으려고 온 거긴 해요. 근데 자기 나라가 섬기는 귀신 섬기듯이 하나님 앞에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 그래서 엘리사는 자기는 나와보지도 않았어요. 내가 하는 것도 아니니까. 내가 나가서 기도해주고 고침 받으면 내가 고쳤다고 또 생각할 거니까. 그래서 엘리사는 나와보지도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치유받기를 위하여 오셨어요. 여러분이 진짜 주목해 보아야 될 것은 주님이십니다. 엘리사가 나만을 걱정한 것처럼 제 마음속에 걱정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인 저 또 안수하시는 목사들을 바라볼까 봐. 이 집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에 내내 가장 많이 나왔던 기도가 뭐냐면 주님을 우리가 주목하게 해주세요. 우선 저 자신의 기도 제목이에요. 주님, 저도 제가 제 노력으로 어떻게 치유를 좀 해볼까, 주님 제가 그렇게 하지 않게 해주소서. 목사도 환자들을 이렇게 만나서 기도하려고 하면 제 마음속에 막 간절함이 일어납니다. 정말 뜨겁고 세게 기도해야 되겠다. 특히 병이 좀 위중한 병일수록 더 그런 마음이 들어요. 감기 환자 기도할 때는 그냥 그런데 암 환자 위해서 기도할 때는 이게 이렇게 기도해서는 안 되지. 그래서 뭔가 조금 더 열심히 더 간절히 한마디라도 더 기도해, 그래서 뭔가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나 하는 유혹이 기도하는 목사에게도 있습니다. 주님, 모든 역사는 주님이 하시는 것이지 제가 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정말 할 수 있으면 전 여기서 내려가고도 싶어요. 여러분이 주님과 접촉하는 데 있어서 제가 오히려 걸림돌도 될 수 있어요. 주님은 바라보지 않고 저만 바라보는 사람도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안수기도 받으러 이렇게 나오실 때 보면 그런 분이 있으실 거예요. 네. 어느 목사가 더 용할까? 네. 이왕이면 대장 목사한테 받아야지. 또 이런 분도 있고, 저 목사님은 별로일 것 같고 저 목사님은 신령한 것 같고, 이런 형편처럼 반응하는 분들이 있다니까.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분이 있다니까요. 나만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느 목사가 나를 고치는 것 아닌데도 반응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해결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것, 특히 환우들에게, 여러분은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고 주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는 것, 주님의 손이 여러분에게 안수하신, 그러니까 혼자서 기도할 때 그 믿음이 생기고 그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했다고 믿어지면 굳이 안수받으러 나올 필요도 없어요.
근데 아직 내게는 그런 믿음은 없다고 생각이 되고, 오늘은 안수를 통해서 주님이 나를 고치시는 모양이다. 그러면 나오셔도 좋아요. 근데 그때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각과 판단으로 내가 이 줄에 설까 저 줄에 설까 하지 마세요. 주님이 하시는 것. 우리 목사님들하고 준비 기도할 때도 우리는 오직 주님을 의지하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병 고침에 매달리지 말고 주 예수님을 주목해야 합니다. 치유 사역자 중에 진 다니엘 여사라고 아주 유명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10대 때 성령 체험을 했습니다. 그 이후부터 하나님이 그를 엄청나게 놀랍게 쓰셨어요. 근데 이 진 다니엘이 처음 성령 체험하던 날 간증을 책에서 읽었습니다. 아주 작은 오순절 계통의 교회. 진 다니엘은 이제 좀 장로교적인 전통에 있는 교회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그런데 오순절 계통의 교회는 너무 신앙 분위기가 달라요. 뭐 찬양도 너무 다르고 기도도 너무 요란하고, 그렇다고 해서 무슨 유명한 교회도 아닌 아주 구석진 곳에 있는 그런 오순절 계통 교회에 그날 어떻게 참석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체험해요. 환경과 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 여기는 은혜로울 거야, 아 여기는 뭔가가 역사가 일어날 거야, 그런 생각에 여러분의 판단이 좌우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전혀 예상치 않았던 곳에서, 전혀 예상치 않았던 방법으로, 너무 평범한 곳, 그렇게 주님은 여러분에게 오시고 역사하세요. 이 예배당에서도 어쩌면 가장 구석진 곳에서 혼자서 기도하는 중에 주님의 만지시고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이들이 이 시간에도 있을 겁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뭐 한 가운데 나와야 보시고 저 구석에 있으면 못 보시는 주님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의 핵심은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 윤현부 전도사님 한 분이 새벽 기도회 때 설교하시면서 그 어린 아이 이야기를 하나 간증을 하셨습니다. 윤현부 예배를 이제 드리고 설교를 하는데 애들이 떠들겠죠. 전도사님 마음에 얘들이 예배는 제대로 드리나 설교는 제대로 듣나, 그게 늘 전도사님의 마음에 안타까움이고 아쉬움이었던. 근데 어느 날 학부형이 찾아오셔서 그 전도사님을 붙잡고 너무 감사하다고 하시더래요. 우리 아이가 교회에 오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전도사님의 설교를 너무 잘 듣고 있어요. 전도사님이 깜짝 놀랐대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한 번은 너무 속상한 일이 있어서 그냥 입을 뒤집어 쓰고 누워있는데 아이가 옆에 와서 엄마 어디 아파? 이렇게 묻더래요. 뭐 아픈 건 아니고 마음이 좀 아파서 그래.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하는 이야기가, 엄마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 그러시는데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대. 엄마 마음에도 예수님이 계시잖아. 그러니 엄마 마음 아파하지 마. 그리고는 가슴을 이렇게 쓸어주더래. 네. 눈물이 확 나더래요. 그 아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예수님의 마음이 계시잖아. 그러니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 그러는데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그 아이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회복을 받았다는 거. 또 그 이야기를 듣고 전도사님이 또 울었어요. 애들이 설교를 듣는구나. 장난만 치는 게 아니고 설교를 듣는구나. 그게 너무 감격스러워서. 주님을 주목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에서 주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끝으로 오늘 우리가 정말 붙잡을 것 하나가 순종입니다. 순종. 주님은 오늘 여러분들이 몸이 아파서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여러분에게 정말 하기를 원하시는 일을,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순종의 걸음을 통하여 고치시는 것입니다. 나만이 돌아가겠다고 화를 내고 할 때 주변에 있는 신하들이 극구 말렸습니다. 아니 이보다도 더 큰 일도 하라고 하면 할 텐데, 아니 요단강 가서 몸을 씻으라는데 그것도 못합니까?
나만이 여기까지도 온 입장이고 그리고 자기가 기대했던 것처럼 대우는 안 해주지만 그 요단강에서 몸 일곱 번 씻으라는 것 못할 것도 또 없지 않나 그렇게 마음을 정리하고 그건 나병에 걸렸으니까 그랬을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벌써 갔거나 아니면 엘리사가 위험할 정도였겠죠. 그래서 요단강으로 갑니다. 요단강에 가서 이제 칼과 창도 내려놓고 갑옷도 다 걸리고 그리고 뭐 군대 장관이니까 오죽 좋은 옷을 입었겠습니까? 옷도 다 벗고 이제 요단강에 들어가서 목욕을 해야 되니까 벌거벗었죠. 벌거벗고 나니까 남는 것은 군대 장관이 아니고 아주 초라한 병든 나병이 몸에 퍼진 나환자였죠. 그게 나만의 실상이었어요. 그게 나만이었습니다. 군대 장관이고 뭐 아람 나라를 구원한 자고 크고 존귀한 자고 그건 사실 다 껍데기이죠. 진짜 나만은 그게 참 보잘것없는 벌거숭이 그리고 나병이 된 불쌍한 환자였습니다. 그 모습으로 그리고 그가 요단강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한 번 목욕을 하고 나오고 또 한 번 몸을 담그고 나오고 일곱 번을 합니다. 아마 나만에게는 그 일곱 번 요단강에 들어가서 적시고 나오고 하는 때 마음이 복잡했을 것 같아요. 그 자세한 심정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냥 우리가 추측할 뿐입니다. 아마 나만은 한편으로는 너무너무 편안했을지도 몰라요. 정말 하나님께 다 맡긴다. 여러분 하나님께 진짜 맡기고 순종하게 될 때 오는 평안을 아십니까? 믿어지지 않는 순종이지만 순종을 시작하고 나니까 갑자기 마음의 평안이 오는 또는 그 요단강에 몸을 담그면서 한 번, 두 번, 세 번 되어질 때 뭐 변화가 특별하게 일어나지 않는 것 때문에 한편으로는 또 내가 이게 쓸데없는 거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복잡하게 교체가 됐을 거예요. 근데 일곱 번 목욕을 하고 그리고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어요. 정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일곱 번 요단강에 목욕을 했다, 몸을 담궜다고 하는 내용은 우리가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방법에 어떤 중요한 팁을 하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의 목욕으로 치유되지 않았다 그런 뜻이죠. 일곱 번 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병의 고침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한 번으로 치유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일에 낙심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이 나를 계속 부르시는구나,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뜨이고 있다면 그러면 정말 지금은 잘 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는데 고침을 받았나? 오늘도 여러분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했는데 아직도 아픈데 이렇게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나만이 일곱 번 요단강에서 목욕을 했죠. 처음에 목욕하고 일어나서 여전히 나병이 그냥 있어요. 두 번째도 그랬었습니다. 근데 그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로 계속 나아가고 있었던 거죠. 우리가 주님께 정말 믿고 순종하고 예수님만 오직 바라보면서 나아가고 있다면 주님의 역사하심에 자꾸 가까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강 기도회를 매일 저녁에 8시에 하는 것이고 또 목사님, 전도사님들, 또 우리 지역장, 속장님들이 여러분에게 심방을 계속 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속회 중심으로 환우들을 위해서 뭐 작정 기도회를 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 것을 우리 나아만의 치유를 통해서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결국은 나아만이 치유받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아만에게 하나님이 믿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믿어지게 돼요. 15절에 보면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나만에게 엄청난 고백이 나옵니다. 이게 나만의 이 나병이 고침을 받았다는 것보다
나만이 하나님을 이렇게 믿게 되었다는 게 사실은 이 본문의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훨씬 더 큰 기적이에요. 네. 여러분은 병이 고침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 가장 큰 건 줄로 알고 오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그 병을 통하여 여러분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주님과 온전히 연합한 자가 되고 계속 주님을 바라보는 자로 서기를 더 원하십니다. 그게 훨씬 더 큰 거니까. 나만의 이력이 화려했지만 병 하나, 나병 하나 때문에 완전히 다 무너졌어요. 그런데 참 묘하게도 그 나병 때문에 나만은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건 복이 된 거죠. 나병이 나만에게는 복이 된 겁니다. 똑같아요. 지금도 우리의 질병이 내게는 그동안에 참 정말 가슴 무거운 짐처럼 느껴졌는데 이 질병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게 만드는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병을 주신 것에 대해서조차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나만이 나병에 걸리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면 훨씬 더 좋았겠죠. 그렇죠? 근데 그런 일은 거의 가능성이 없는 것이 그가 아람의 군대 장관이고 무슨 나병에 걸리는 일도 없었다면 굳이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을 동기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나병이 걸리니까 꼼짝없이 여호와 하나님 선지자에게로 오게 된 거죠. 또 하나 우리가 상상해 볼 것은 나만이 이게 요단강에서 목욕을 했는데 나병이 고쳐지질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만이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믿을 수 있었다면 더 큰 간증이었겠죠. 고침을 받고 믿은 것보다 고쳐지지 않았는데도 믿었어요. 이건 더 큰 간증이었겠죠. 실제로 소록도에 가서 우리 나환자 성도들을 만나면 그들은 예수를 믿었다고 나병이 다 고침 받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우리보다도 더 분명하고 헌신적인 순수한 믿음을 가진 분들이 많아요. 나병이 환자로 그냥 죽으면서도 그런 분들이 있는 거예요. 나병이 꼭 고침 받아야 하나님이 믿어지는 건 아닙니다. 심지어 다미엔 신부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보면 그 나환자들에게 전도하려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병을 원했던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나병에 걸리고 기뻐서 그 나환자들에게 막 달려갔었죠. 자, 이렇게 생각해 보면 병 고침만이 모든 문제를 풀어가는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가 진짜 순종의 길을 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병이,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병이 고침을 받았냐 안 받았냐는 것보다 그건 하나님께 정말 맡겨요. 나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정말 다 맡기십시오. 여러분은 오직 하나, 내가 순종의 걸음을 걷는가 하는.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면 감사하라, 찬송하라, 기뻐하라, 사랑하라, 용서하라, 증거하라, 간증하라, 고백하라. 기도 중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면 그러면 주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나만은 일곱 번 요단강에 목욕하라는 정말 본인의 자존심으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었던 것에 순종함으로 그가 고침받았죠. 그렇죠? 우리 주님이 함께 계셔도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주님은 아무 역사를 이루지 않으셔요. 가나 온인 잔치집에 주님이 계셨는데 그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죠. 예수님이 계셔도 그런 일이 벌어져요. 주님이 함께 계시는데도 우리에게는 참 위중한 병이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가나 혼인 잔치집에 예수님이 주인처럼 종들이 그대로 순종하니까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났지요. 순종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이루시려고 하는 순종의 사람이 되는 것. 병든 자였기 때문에 내가 순종을 배웠습니다.
이제는 쓸데없는 것에 마음 쓰지 않고 또 된다 안 된다 고집하지도 않고 주여 말씀하시면 저는 무조건 순종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믿음이 되시면 그러면 주님은 여러분을 능히 깨끗하게 하십니다. 나만에게 주셨던 그 체험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마지막으로 합심해서 기도하고 싶은 것은 주님 제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정말 여러분의 순종을 고백에 올려드리기 바랍니다. 주님이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앉아 있으라 하든지 나가라 하든지 안수기도를 받으러 가라 하든지 너는 이것으로 충분하다 하시든지 찬송하라 기뻐하라 감사하라 용서하라 주라 주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형태로 여러분을 말씀하시든지 저는 순종입니다. 주님 저는 순종의 걸음을 내딛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 주님 제게 말씀해 주세요. 나만에게처럼 주님이 제게 원하시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더 말씀해 주세요.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그 오늘 나온 하나님 은혜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찬양합니다.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의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 도움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의 앞에 나와 하나님 기도하는 이제 하나님 믿음에 하나님 걸음을 내리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주님의 일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행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역사를